오늘로 정전협정 발효된 지 67년째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우리에게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주었습니다. 지금 남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인데 지혜와 인내심을 갖고 평화를 위한 교류협력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더욱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북정책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조속히 임명되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 장관으로 임명되면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협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